271조 중간에 2번 개송입니다. <laughs> 이시에 포화여운 주림신은 성불 위력 하사, 보관 일체 주림 신중하고, 이설 송은 하사대, 그때의 포화여운 주림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주림신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석 수섭 보리행하사 복덕지혜 실성만 하시며 일체 재력개 구조하사 방대광명 출세가이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보리행을 닦으사 복덕과 지혜가 다 원만하시며 일체 모든 힘을 다 구족하사 큰 광명을 놓으시며 세간에 출현하셨네. <laughs> 우리 이제 보리행이란 이제 항상 자주 이제 말하지만은 어 복덕과 또 지혜와 어 자비를 함께 이제 이르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laughs>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어 옛적에 이제 아주 원만하게 닦아서 어 구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부처님은 세상의 광명이시고 또 불자들은 우리 모든 이제 그 부처님들의 그는 이제 그 수행을 본받아가지고 그는 모델로 우리는 삼아서 그렇게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laughs> 비문무량 등 중생을 열의 왕석보 정치라. 시고, 어세, 능, 이익, 하시니 차탁, 간신, 지, 소여로다 자비의 문 한량 없어 중생과 평등함을 열애가 지난 예적 청정하게 따끔이라. 그러므로 세상을 이익하게 하시니 이것은 탁간서광 주림신이 깨달은 것일세. 우리가 아무리 그 자비로운 그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자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더어 애착에 가는 자식이 있고 또또 그또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또 이제 자식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일반 중생들은 다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 중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중생의 이제 수화 같고 또 중생들의 태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 중생을 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저 무성한 어, 숲이 그늘을 활고로 내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숲의 어떤 그늘에서 그 그늘이 어, 내가 어때 싫다고 해가지고 그 싫은 것을 그늘을 비춰주지 어,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는 이제 숲의 비유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자비로로서 이제 그렇게 구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야규 중생 일 겸불이면 필사 입어 심신내 하야 보시 일체 열애도 하시니 차 묘아 신지 해탈리로다. 만약 중생이 한 번만 부처님을 보면 반드시 깊은 신심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어 일체 열애의 도를 널리 보이니 이것은 생아 발려 주림신의 해탈이로다 만약에 중생이 한 번만 부처님을 보면 반드시, 반드시 깊은 신심의 바다에 들어가게 이제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은 우리 금강경에 어 이런 사고기가 있습니다. 약이 색개나 이연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laughs> 만약에 형색으로서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또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된 어, 도를 이제 행하는 것이니 그런 사람은 결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 어,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모든 일체가 다제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일체가 다 부처님 법이고 일체가 다 부처님이라 그랬고 또 일체의 모든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달리 어디 부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부처님이고. 다 불법이고 다 부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어, 생행하발려 주림신은 이런 쪽에 수행을 해서 이제 어, 해탈을 얻은 것입니다. 일모소집재공덕을 급해선양불가진이니 재불방편난사이여 정엽능명차심이로다. <laughs> 한 트럭의 모든 공덕은 오랜 급을 선양해도 다할 수가 없어. 모든 부처님의 온갖 방편, 생각하기 어려움이여. 길상정엽 주림신이 이 깊은 뜻을 밝혔네. 부처님의 이제 그한 트럭에 모인 어떤 공덕이나 한 몸에 모인 공덕이나 모든 것이 이것은 더함도 없고 어 더함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바다의 어떤 물한 방울의 그 어떤 물의 맛이나 바다 전체 그 물의 마, 어, 맛이나 맛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공덕은 어디에 있든 아주 이제 그것은 무량아승지다. 그 공덕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 온갖 방편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염열 의왕색에 어 공량찰진 무량불하사 일일불서지 전명하시니 차염장신지 서여로다. 내가 생각하니 열애가 지난 옛적에 세계의 먼지소와 같은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사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지혜가 점점 밝으시니 이것은 수포 염장 줄임신이 안 것이로다. 그 부처님이 이제 과거에 수행하셔서 부처님이 되신그 수행이란 그다름 아닌 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함경 하음경, 함경의 어떤 불교는 성불하기 위한 어떤 수행, 또 무수한 사랑과 또 무수한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이제 섬기는 어떤 공양, 공경, 또 찬탄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는 뭐. 그시라고 이 우리 하엄경에서는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 뒤에도 역시 이제 우리 그 중생 교화를 위한 이런 무수한 사랑과또 한량없는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또 공양, 공경, 찬탄, 예배를 그렇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 재행해를 세존 일념 실료지하시니 여시 광대 무애지여 묘장음신 능오이비로다. 일체 중생의 모든 행위의 바다를 세존이 한 생각에 다 아시니 이와 같이 넓고큰 걸림없는 지혜에 묘장음강 주림신이 깨달아 들어갔네. <laughs> 중생의 이제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것입니다. 아, 탐진치, 아만, 질투, 이 다섯 가지 독과, 또 다섯 가지 용락, 또 팔만 사천 번뇌를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중생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들의 행위를 걸림없는 어떤 지혜로 환하게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의 용락의 어,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향년, <목소리> 열애, 정, 묘, 마, 사 보생, 무등, 대, 환이 하야, 수기, 해욕, 개, 영욱, 하시니, 차, 시, 내, 음, 소, 행, 법, 이로다. 열애의 고요하고도 미묘한 소리를 항상 연설하사, 짝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늘리내시니, 내시어 이해와 욕망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가이 내성 주림신이 행한 법일세. 바다와 같고 또 늙고 큰 이제 이 함경은 실로 우리 그 열애의 고요하고도 미묘한 어떤 진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어, 하 함경에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도 기쁨이 이제 절로 샘솟는다. 읽런 구절 구절마다 믿음과 이해를 어, 따라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이렇게 이제 그 함경을 이제 공부하는 하음 불자로서, 어, 여러분들은 항상 입에서 하음 성중이나 또, 대방광골 하엄경을염송하시면은 모든 액란을 다, 어, 떨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그 도만 불자님들 만나면은 합장하고 인사할 때, 아유, 오랜만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어 대방광골 하엄경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이, 우리 하음들안에서는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축생들한테도, 그 뭐, 축생들한테 대방광물 하음경 하면 그 축생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생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그렇게 한번 대방광물 하음경이라고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축생이 축생의 몸을 받지 않고, 어, 다른 몸을 받아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앞으로, 어, 법회를 마치고 스님이 여러분들 보고 성불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면 대방광물 하음경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열애시 현대신통 하사 시방 국토계 주변 하야 불석 수행실 연경케 하시니 차보향광소입문 이러다. 이래가 이제 큰 신통을 나타내 보이사 시방국토에 두루 차서 부처님의 여적 수행을 다 보게 하시니 이것은 향광보변주림신이 들어간 문이로다. 어, 여 열애의 이제 신통이란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 세계에 달리 펼쳐져 있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열애의 신통인 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들을 모두 옛적에 이제 수행에 의한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가르침을 알면은 곧 우리가 열애의 옛적 수행을 다 보고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헌피 불수덕하고 미혹 침류 생사 중이언을 위피 천명 중지도 하시니 차 묘광 신지 소견 이로다 중생이 간사하여서 덕을 닦지 않고 미혹하여 생사 중에 빠져 있거늘 그들을 위해 각가지 지혜를 밝게 여시니 이것은 묘광 형요 주림신이 본 것이로다 중생들의 이제 특징은 모든 어떤 문제를 본심대로 어, 정직하게 또 바라보고 대하려고 이제 하지 않고 먼저 이제 깨를 부리고 머리를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잔머리를 돌린다, 뭐 어떤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간사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 그것은 또 덕을 닦는 일과는 또 거리가 멀지요. 어, 뭐 잔머리를 돌리고, 뭐요런요런 깨를 내고 저런 깨를 내고 하는 것은,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덕을 닦는 일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그래 덕을 닦지 못하니까 생사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부처님은 이제 그와 같은 중생들을 불상이 이제 여겨서 지혜의 길을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어, 하루에 한 번쯤은 우리가 어, 일과를 마치고, 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내가 오늘 과연 정말로 하, 어,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았으며, 또 남을 위해서 어, 얼마만큼 이익된 행을 했는가? 이런 걸한 몫씩 우리는 다 살피, 살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업장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일가를 마치고 누웠을 때는, 차, 내가 또 내일 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득을 좀 취할까? 아, 그는 어떤 이제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속여가지고 내가 저놈의 주머니 를빼먹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설사 조금 받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어, 순간이지, 그 이익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어떤 그런 다짐을 자꾸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자꾸 하물 해서 나아져가면 이제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의 업장재 중생하사 경어 업급시 내연하시며 기여 염염 상연경케 하시니 참이 광신 소관찰지로다. 부처님이 업장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업급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지만. 그런 뒤에 순간순간 늘 보게 하시니 어, 이것은 화가 광미 주림신이 관찰하였네 중생의 문제를 우리가 미혹과 또 업장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혜가 없고 어, 어리석어서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치어가 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업장을 우리는, 어, 짓기대가 있고, 또 업장을 지음으로써 그 업에 따른 고통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어, 부처님을 얼마 만에 우리는 만났습니까? 어, 이미 만났다면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순간순간 볼수 있어야 하고, 또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음 법회에 동참하실 때는 정말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런,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어떤 그 함경에 이제 한번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밝은 눈을 뜰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